자, 오늘 골라본 이슈는 뭐 보셨다시피 이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신저가를 지금 뚫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시장을 좀 버텨주고 시장에서 그나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종목들, 업종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님, 오늘 시장 뭐 FOMC 회의 끝나고 나니까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오늘은 뭐 반발 매수가 약간은 들어오지만 지금 뭐 신저가 행진 속출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경기 침체, 뭐 금리 인상, 네. 뭐 엊그제 또 미국에서 뭐 0.75포인트 금리 인상했고 또 우리나라도 이어서 또 뭐 할 계획이고 뭐 또 내년 뭐 한 4월 뭐 올 연말이 한 내년 봄까지도 한 4.4%까지 미국 뭐 금리 인상을 네. 한다고 하는데 그 여파도 있고 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러시아의 뭐 예비군 총 동원령도 내리고 또 핵 사용 어떤 거는 뭐 또 우려도 있고 막 이래저래 막 정치 경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험난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 시점에서 누가 뭐 상승한다고 뭐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좀 더 지켜보다가 관망하면서 뭐 자금 관리 잘 하시면서 그때 뭐 강한 테마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한번 매매도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실 지금 뭐 이제 시장이 뭐 반등이 나올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또 저희도 참 조심스럽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시장에서 그나마 저희가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뭔가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신저가 속출하고 있는 종목들 너무 많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시장을 받쳐주고 좀 이겨낼 수 있는 게 경기 방어주나 방산 쪽으로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프로에 출연해서 네. 철강주 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코리아 SE라든지 대동스틸이라든지 뭐 각종 철강주를 했는데 뭐 그날 그 다음 날까지 수익이 크게 나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또 오늘 또 그런 종목들이 다시 재반등을 하는 네.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문배 철강이라든지 쭉 다 있는데 네. 그리고 그래도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해 가지고 각종 곡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뭐 시장에 가 보면은 뭐 배추 한 단에 뭐 만 원 한다든지 네, 엄청 쌉니다. 뭐 그런 장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그런 양들이 전반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곡물가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뭐 저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되어야만이 곡물가가 아무리 내려오고 경제가 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특히 이제 곡물주 중에서 한일 사료를 뭐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뭐 전반적인 시장의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쪽을 곡물 관련 종목 업종 테마로 보셨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확인해 볼까요? 한일 사료의 최근의 흐름은 어떻고 또 어떤 좀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자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까지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뭐 8,000까지 찍고 내렸는데 이 종목은 뭐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하고 긴축 공포 급락장이 지속되는데도 이 종목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수혜 기대감과 네. 2차 뭐 전지주 선방해가지고 뭐 일단은 이 종목 역시 뭐 많이 내려왔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내렸다가 쌍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러시아의 예비군 총 동원령으로 핵 사용 우려도 있고 네. 식량 위기가 전반적으로 곡물류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뭐 하락이 지속되겠지만은 또 비즈니스 투수하고 소극적인 매매를 하면서 이 한일 사료는 1분기에 원래 1분기 매출액이 8.6% 증가했습니다. 뭐 원재료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상승세가 지속된다면은 판매가도 상승 예상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뭐 쌍바닥 저점 쌍바닥을 찍고 아침에 거뜩 나왔다가 지금 현재 7,100원 하는데 제가 뭐 실례되는 말씀이지만은 네.
오늘 10시에 이데일리 TV에 10시 10에 제가 네. 출연해서 한일 자료를 오늘 추천됐습니다. 말씀드렸죠. 네, 7,100원에 오늘 뭐 오후라든지 다음 주 월요일이라든지 가장 내려왔을 때 7,100원을 지지선을 잡아드렸습니다. 7,100원을 잡아들어서 목표가는 만을 보고 만을 보고 손절가 5,600원 만은 7,100원 상대 추가적으로 급락이 이루어진다면은 6,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딱 낮춰놓으면은 어차피 뭐 곡물주는 올라가고 뭐 전쟁이 아직 뭐 종식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만 원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가리라 봅니다. 전 고점이 원래 4월 25일 날 15,850원까지도 초급등 상태까지 갔습니다. 네, 한번 급등이 나왔죠. 초급등 상태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저 뭐 차트를 일봉 차트인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쌍바닥 딱 보이죠. 5천에서 그 쌍바닥 딱 나가죠. 지금 더블째 나왔죠. 딱 올라가는 차트에서 앞으로 좀 더 만 원까지는 좀 뭐 그 대번에 갈 수도 있겠지만 순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식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세력들 만들어 뭐 크게 당기면은 크게 가는 거고 가다가 밀면은 밀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추세를 잘 읽고 흐름 봐가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읽어가면서 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크게 수익이 날이라고 봅니다. 네. 자, 한일 사료를 뭐 단독 직입적으로 최선호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또 최근에 이 사료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 뭐 최근에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는 급등이 또 다시 상승세가 나왔다가 다시 꺾였다가 네. 다시 이번에 또 재출발하는 양상인데 과연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 몇 달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처럼 그때처럼의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번에도 그냥 한번 갔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주식은 뭐 얘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주식이랑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다면은 뭐 주식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변동폭이 뭐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고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 속에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서 추세를 읽으면서 뭐 끝까지 가든지 강한 저항성이 부딪히면 뭐 팔고 수익을 거두는 그런 전략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곡물 관련 종목들을 저희가 한일사료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종목들도 저희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들을 보면은 또 같이 추세를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뭐 한일사료 다음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곡물주가 막 고려산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고려산업이 가장 세게 올라가는데 자, 오늘 같은 고려산업은 많이 내렸습니다. 네. 오늘은 7.6% 내리고 500 내리는데 지금 현재 6,060원 합니다. 이 종목의 또 지지선도 쌍바닥짜리가 5,000원입니다. 거의 한일사료 비싸게 나오는데 뭐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뭐 한일사료나 고려산업은 거의 뭐 일치합니다. 네. 근데 이 종목도 뭐 오늘은 눌림이지만 대장은 하늘 사르고 누리지만은 5,000원 지지선 잡아서 같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항상 테마란 그렇습니다. 항상 테마란 그때 시기에 그때 따라서 어느 한 테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치 경제 모든 각종 그때 이슈에 따라서 테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 테마의 대장주를 잡아서 대장주라고 뭐 급등하는데 그대로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개인들이 잘 모르고 하는 방법인데 그런 급등하다가 눌림이 나올 때 눌림 지지선이 나올 때 그 당시 그때 지지선 잘 잡아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장도 안 좋고 매일 급락을 하는데 네. 뭐 욕심 많게 뭐 많이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래도 매매를 해야 되고 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뭐 5% 정도 매수를 해서 뭐 눌림에 많이 내려갔을 경우에 또 뭐 추가 매수 뭐 5%든 10%든 그 갖고 있는 수량만큼만 하든지 뭐 두 배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 낮춰놓으면은 뭐 이런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주식시장 이렇게 안 좋은데 뭐 앞으로 뭐 한두 달 뒤에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은 뭐 많이 내렸을 때 사모으는 전략과 그날 테마의 강한 종목을 단기 매매로 중기는 안 됩니다. 단기 매매로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특히 저는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런 방송에 매스컴에 나와서 이래 방송하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 처음이고 네. 저는 뭐 16년간 라이브 전문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 지금은 이데일리 온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로 직접적으로 회원들하고 직접 실전 매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멀리서 와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서툴고
좀 뭐 미진하지만은 여러분 잘 좀 이해 좀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몇 뭐 한 몇 분 지나고 나면 좀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진행자만큼은 제가 얘기를 못 하지만은 뭐 저도 제 나름대로 경상도 뭐 툭박스러운 말 솜씨로 할 테니까 뭐 성원도 많이 해 주시고 이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뭐 잘 설명해 주시고 저희 뭐 친아버지 이 친척 큰아버지 같아서 예, 아유, 그런 고맙습니다. 느낌에서 참 정겹고 좋습니다. 친아버지 아니고 친척 아버지, 친척 큰아버지 옆집 아저씨라고 해주세요.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10년 넘게 이제 본인의 이 뭔가 스타일대로 본인의 철학대로 주식 투자를 하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흔한 말로 물리어 계시거나 이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 한영희 전문가께서는 이런 어려운 장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런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마지막으로. 자, 이런 장에서 그 어느 누구나 세력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들도 다 물렸습니다. 현금도 없고 그런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서 팔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팔 겁니다. 네. 안 파는 게 맞습니다. 갖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더 하락하다가 주식은 꼭 올라옵니다. 본전도 올라오고 수익도 납니다. 많이 내려갔을 때 가장 많이 나서 아이고 내가 힘들다. 아우 나 죽겠다 싶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손절을 했을 겁니다. 네.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이고 죽겠다. 이제 주식을 그만해야 하겠다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놓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주식이랑 꼭 올라옵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비결이 됩니다.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다 다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절하지 말라. 시장을 떠나지 말라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 포멘트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사이에 또 현금은 계속 저희가 잘 충전을 해놓고 현금을 점점 많이 쌓아놔야 되겠죠. 그런 상황,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점에 뭔가 사인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셔야겠다라는 이 한영희 전문가의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